지난 경기 넘게 뛰는 볼. 하이볼 공격. 잡아냈어요. 공격도 살리고 있습니다. 가운데 왼쪽. 어디로? 누가? 윈파이스 통! 윈파이 선수가 기습적으로 지금 이동 공격을 보여주는 모습이고 네. 이 김연경 선수가 놓쳤는데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윈파이스 통이 지난 시즌도 많이 움직이는 공격을 했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기다리는 공격보다는 자꾸 움직여야 합니다. 윈파이스 서브 성공입니다. 연속 득점. 지금 홍콩팀은 정주인 선수를 타겟으로 잡을 거고 지금 현대건설은 또 정윤주 선수를 타겟으로 잡을 겁니다. 도대체 모두 이 아웃산 인터 쪽으로 집중 서브가를 하면서 정윤주 선수를 한번 주목해보죠. 정윤주가 지난 컵대회 출전했거든요. 자, 따라갑니다. 살려줍니다. 왼쪽 가운데, 왼쪽 가운데. 뭐 충분히 가능한 게 되고 있겠죠. 자, 뭐만 선수가 일단 생기고 다 잡을 만큼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 리파이스 통이요. 서브 3득점에 블로킹 2개예요.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21대 20. 8득점에 성공. 박진영 선수입니다. 김다희 센터. 낮게 띄우고요. 자신감 있어요. 확실히 김다희 센터와 리파이스 통 선수의 호흡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김다희 선수가 계속해서 이고은 선수가 전이 있을 때마다 그쪽으로 공략을 하는데 오늘 위파이 선수가 이고은 선수 앞에서 득점을 굉장히 많이 이번 서브 중요합니다. 고은님의 서브. 자, 김현경이 약간 들렸죠? 왼쪽에 정현주 스파이크. 자, 받쳐 올립니다. 반격 뒤에 빠르게 갑니다. 위파이 가운데. 자, 문제는 일단 현대건설은 지금 점수를 많이 낼 수 있는 상황. 위파이 네. 선수가 전위에 복귀를 했고
센터 모마 육성의 수비가 바로 넘어갑니다. 위탄의 연타로 잘 봤습니다. 네. 네. 일단 그래도 이빨 선수가 지난해에 의해서 오늘 이번에도 현대에서 기다리면서 호흡을 하잖아요. 네. 일단 뭐 엇박자가 나긴 했습니다는 서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쨌든 눈치 코치로 호흡. 13대 8. 오른쪽 위파위. 네. 성공입니다. 13대 9. 모마 선수도 아니고 양효진 선수도 아니고 이파이 선수가 불을 끄고 갑니다. 예. 됩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 호이 고에림 디그 좋아요. 모마 백어택. 오 나이스 디그. 자 살렸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좋아요. 다시 고에림의 디그 빅파위 김채원. 자 때려내야 됩니다. 자 경기를 일단 공을 건네줍니다. 이동! 왼쪽에 떨어집니다! 자, 이동을 잘했고, 이동하는 사이에 수비의 위치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었고, 네. 자, 이거는 김채원 선수의 좋은 기회가 됐고요. 그 전에 육성 선수는 언더로 넘길 게 아니라 쪽불이 해서 내 때려줘야 됩니다. 이제 한 점 차. 득점 23대 21. 짧아요, 짧아요. 자, 이 공은 일단 넘겼습니다. 전신통은 어디로? 김경 선택! 김채원 침착하게 받아주고 빅토리아 김다인 디그 이제 반격의 현대건설 위파위 스파이크! 터치아웃입니다! 아, 4세트 후반 정말 치열하네요. 네. 그래서 김다인 선수가 이 볼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가서 받아냈고 네. 자 위파위 선수가 고비 때마다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23대 22.